건전부스 아니었어요? 어쩐지 던전이 좀 짧은 것 같긴 했는데. 를 드디어 얻었네요. 일단 수상해 보이니 터쳐봤는데 아닌가 보네요. 쭉 올라가는 길도 있으니 좀 계속 돌아보는 게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나 찾고 있는 거라서 일단 오른쪽은 끝났으니까 왼쪽 올라가 보자.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에 왔습니다. 구멍이 하나 또 없어졌네요. 네, 저는 맞으면 죽나? 안 죽네요.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가운데 끝에 열렸습니다. 왜 구멍이 없나 했더니 점프하라고 했는데 13개.5 떨어지고 일단 위쪽도 한번 좀 가보자. 등장하자마자 맞았니? 2대 부메랑으로 옅 한번 맞춰보죠. 왜 이렇게 잘 도망가? 떨어진 위치가 저기라서 저리로 온 것 같은데 죽었던 애들인데 다시 살아났지. 아이고, 뭐 결과적으로는 떨어지긴 했네요. 그래도 놀이고 한 게 아니라 좀
찝찝하긴 합니다. 아, 버튼 눌러야지 참. 높이가 안 맞아서. 뭐야? 폭탄들 사이로 먼저 터졌네. 앞으로 가는 게 낫나?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? 뭐 여기로 가면 되나 봅니다. 올라왔고요. 부메랑을 좀 써서 편하게 좀 잡죠. 뭐 회전배기 한번 해주면 되고. 에? 열쇠 얻었던 때라서 저기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, 일단 다른 쪽도 좀 보호하죠. 여기도 지금 열쇠가 나올 것처럼 생겼더니 뭐야, 왜 대각선으로 갔어? 지도가 나올 건가 봅니다. 부메랑이 잘 안 나가요. 근데 칼질 하고 있을 때라서 그런가. 다치기 전에. 아이고, 뭐. 아까 떨어지는 데도 의심했었는데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 버렸네. 저거는 저기 끝에 갔을 때 맞춰야 되는 것 같으니까. 됐다. 일단 넘어와서 소라 먼저 잡았고요. 이쪽은 뭐지? 딱히 길이 없네요, 지금. 열쇠가 있어서 갈 수는 있긴 한데. 그래도 다른 데 먼저. 역시나 새가 났어. 워프홀 하나 생겼습니다. 저쪽으로 가려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느낌? 이쪽도 위에서 떨어지는 건가요? 아니면 부메랑?
뭐가 된 거지? 아, 문 열렸어요. 고무의 남자. 하트 최대치, 이거 아니지. 루피 최대치 찍었고요. 일단 올라갈게요. 아까 보스가 쉽다고 하면서 빨리 끝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었습니다. 폭탄 준비해서 세팅하고요. 맵이 막히면 안 터질 테니까. 폭탄 던질 수 있나? 안 되네요. 어두울 것 같은데 안 어두웠고. 마법사 아, 튀어나오셔서 일단 눌려서 찾고 약 떨어졌다. 해골 먼저. 지금 반대편에 금가 있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이쪽이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죠. 아래쪽이긴 했네요. 아, 폭탄을 여기서도 써야 되는구나. 궁금한 게 여기로 떨어지면 아 여기로 오네요. 지금 열쇠가 없어요. 너무 일찍 떨어진 느낌인데 다시 올라가야죠 뭐. 아 또 불꽃에 약하네요. 나가서 다시 들어왔고요. 이번엔 앞쪽으로 터트리면 다 터질 것 같은데 아하 건들면 안 된다. 녀석들만 건드리고 아이고 잘못 밀었다. 여기 요렇게 넘어와서 13개죠 뭐.
던전 보스방이 또 따로 있네요. 여기는 이쪽.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들어왔고요. 마법사가 있었네. 어디 쪽에서 올릴지 모르니까 좀 귀찮긴 한데. 뭐야. 보자. 길은 일단 보물 상자를 먹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, 밀리겠죠. 혹시 모르니 칼 치우고 떨어졌습니다. 벽은 통과되니까 먼저 잡아서 뭔가 궁금하죠? 왜 여기만 따로 났을까? 요정이 있어서 따로 났네요. 이게 오카리나였으면 게임하다가 집어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변화란 일이 많은지. 하긴 뭐 무이던전에서 충분히 겪긴 했는데. 문양이 딱 빌라고 돼 있어서 밀어봤는데 빙고였 있습니다. 나갈 땐 일루미나 뭐야?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가? 보스방이네요. 일단 궁금한 게 이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위쪽 먼저 가볼게요.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행복의 조각 보물 상자였고요. 뭐야, 두 마리나 있어. 하트 회복하고 가는 게 좀 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 쪽 좀 다시 갔다 가겠습니다. 요정이 나오겠죠. 자, 던전 보스방으로 가고 있고요. 루피는 최대치를 찍었습니다. 근데 뭐 행복의 조각을 살래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필요한가 싶은데 새가 나올 것 같은데 왠지. 아니네. 뭐지?
반하니 칼질하고 있을 때는 점프 안 되나요? 자, 여기도 뭐 뭐지? 동시에 못 때리나? 꼭 분신을 써야 되나? 아, 또 없어졌어요. 아이고, 귀찮네 진짜. 분신도 점프 되나? 때리면 되는 것 같은데. 이제 또 갈아타로 오겠죠? 안 오네? 자, 빨리 가서 때리는 게 짱인 것 같고. 일단 하나, 둘, 세 개. 아, 또 스쳤네. 막 생기자마자 물방울에 부딪히는 거였네. 피할 수가 없었구나. 타이밍 게임이 돼버렸네. 초라. 아, 됐다. 올라타야 되는데. 됐다. 얘는 뭐 눈 뜰 테니까 때려주죠. 안 되나 보네. 하긴 아까도 안 됐으니까. 아이고,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놓아야 되나? 점프, 점프, 점프를 안 시켜주니. 아, 이제 목숨 3개 남았습니다. 왜 못하? 아이고, 됐다. 올라탔고요. 나올지 모르니 뭐야? 그냥 전방으로 들고 있는 게 낫겠다. 조만한 애가 사라져서 이제 비눗방울 공격은 따로 안 오는 것 같은데. 끝난 거 같죠?
네 번째 엘리멘트 맞나? 엘리멘트를 얻었습니다. 이제 분신 4개까지 3개죠? 결국에 어디로 가는 입구지? 1층으로 가나요? 지금 다시 올라온 게 보물 상자 하나를 안 먹어서 하긴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기서 스위치 누를 생각하고 있었지? 이거는 뭐 볼 수 없네요. 그래도 아직 성역을 안 갔기 때문에 3개 짜리 블록을 옮길 수 있습니다. 돌아가려면 또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불쏘시개 부메랑 안 통하네요. 길이 지금 헷갈리는데 왠지 여기 비어있는 게 또 수상쩍기도 하고 폭탄을 놔줬습니다. 어디지? 아, 여기다.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했던 건 다 열은 것 같고요. 올라가는 길에 좀 뭔가 수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슬플 것 같거든요. 아이고, 아이고. 대각성 활보 해서 넘어왔고요. 아, 너무 많이 점프했네. 어차피 돌아갈 거라. 심플하게 내려왔습니다. 높이는 필요 없고 그러고 보니 요정 하나 쓰긴 했었네요. 나왔다. 이리 와, 요정님. 이제 점프가 또 가능해졌으니 수 있는 구간이 또 늘어났네요.
나머지 조각 맞추기 또 해주시네요. 어? 없어. 조각 맞추기 할 사람 찾기도 힘든데. 어? 여기 또 있네? 또 네모야? 아니 지금 네모짜리 조각 맞추기만 남아있는 건가 싶어지는. 근데 한 칸 더 가야 되나? 어디 가냐면은 워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왔어요. 바로 여기 들어갔었던가? 들어갔었겠죠? 그래도 찾은 김에 안 들어갔었네요. 이쪽에 빨간 약인가 설마? 파란 약밖에 없는데. 빨간 약 맞네요. 구멍을 들어가 보자. 하트 조각. 그래도 너무 먼 거 아닌가 이거. 일단은 마을로 복귀하고 있고요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아마 중간에 좀 게임이 길어져서 둘로 쪼개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고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